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미국장이 열렸는데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심리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 인상을 하고 자국 제조업 강화할 것이다. 감세 확대하고 여기에다 규제도 좀 완화하는 그런 그 전에 행보를 또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모아졌고요. 이러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좀 높아가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1380원대로 올라갔고요. 금값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9천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테슬라가 또 트럼프 수혜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야 할지 두 분이 알려주시는 개장 전 탑3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네,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3시 정도니까 이제 목요일 국내 시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나왔었던 5월 베이지북에서는 원만한 경기 개선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높은 물가를 인식하고 있다. 뭐 요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베이지북에서 이전보다 좀 완화적인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7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어요. 한 6에서 7% 정도 확률로 분포가 되고 있고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지북 공개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 변동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의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베이지북 공개가 이제 9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확신을 조금 더 높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낙폭과대주로의 수급 이동인데 이제 대형 반도체주의 밸류 부담이 어쨌든 좀 있죠. 그래서 낙폭과대주로 수급 이동이 일부 확인이 됩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건설 그리고 부진했던 플랫폼주가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이제 캐즘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강세 효과 그리고 인도 시장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건설주 반등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금리나 수혜주로 또 건설주가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네이버는 양호한 실적, 카카오는 약간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양사 모두 어쨌든 광고 수익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진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뭐 건설 플랫폼주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개별 종목 수급이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데 그 보호예수 해제입니다. 매월 이제 보호예수 해제가 되긴 하는데 이제 7월 달에는 올해 최대 규모로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월 평균 한 2억 주에서 3억 주 정도가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번 달에는 한 5억 주의 물량이 풀린다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주주의 물량 대량 출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ICTK 그리고 라메디텍, 뭐 센서뷰 이런 종목군들의 종목의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AI 의료 대장격 종목이죠. 루닛이 이제 다음 주에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수급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비중 조절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낙폭 과대주 그와 함께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종목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방위산업 쪽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효과도 있고요. 실제적인 수주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죠. 자, 올해 국내 지금 이제 올해 목표치가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인데 올해 상반기만 보게 되면 이 목표치의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목표치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한 거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시겠지만 하반기에 상당히 좀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루마니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들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고, 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LG 넥스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뭐 지금 한국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F50이죠. F50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KF21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젤렌스키가 뭐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11월 달에 2차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위산업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세 흐름이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 매수하자는 관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그에 따라 지금 현재 건설과 건설 장비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든가 HD 현대 건설 기계가 좀 강했었죠. 그에 비해서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10%를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들은 어차피 그 그룹의 안에서 이 노이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흐름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좀 매수 시점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손전망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송배전망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발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발주량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되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하지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지금 이제 인프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